15% 드시고요. 네. 제가 그래요. 아, 이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한 MJ입니다. 중문면세점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중문면세점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중문의 라인업이 아주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주공항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리러 뭐 라인업이며 뭐 할인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명부작성. 첫날 제주공항에 내리시면 잊지 말고 찾아가실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권 교환해야 되거든. 공항에서 받은 할인권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환 도와드릴게요. 네. 이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1,000원 인당 한 매씩. 대세는 싱글몰트다. 작정했네, 작정했어. 난리 났어. 지금 이걸 사야 돼. 올트모, 이게 진짜 완전 대박템이야. 원래 500불 넘는 건데. 우리 집에 있어? 없어. 저렇게 비싼 술 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명실 상부. 중문의 자랑. 제가 좋아하는 카발란 비누바리코. 사실 글렌고인이 참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아쉬운데. 아주 괜찮은 스킨. 면세점에서 제가 조니워커 계열 추천 잘 안 드리는데 이런 명절 때 마트에 보시면 XR 이런 거 괜찮거든요. 잔까지 줍니다. 아주 괜찮아요. 어느 면세점에서나 사랑받지만 네, 그냥 추천은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세점 측의 허락을 받고 촬영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류 한병 면세한도 제외는 무슨 뜻인가요? 작년 4월 1일부터 면세법이 네. 바뀌어서 원래 600불 한도 내에서 주류 한 병하고 담배 한 보루가 포함이 됐었는데 네. 이제 바뀌면서 600불하고 별개로 주류 한 병, 금액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 면세 들어가 있는 주류 한 병이랑 담배 한 보루가 구매 별도로 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걸 사고도? 예, 주류 한 병이랑 담배 한 보루는 1인당 무조건 한 병 한 보루는 이제 가능하시게 됐어요. 제주공항 면세점도? 저희랑 통합이기 때문에 1인당 그 주민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한도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하면 공항에서 이제 구매가 안 되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네, 600불에서는 600불에서 따로 별도로 한 병 한 보루가 꿀팁이다. 가능하신 네. 네,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품만 그냥 좀 찍을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카발란 라인업이 여기 중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솔리스트 중에는 피노, 포트, 비노바리크 이렇게 있었고요. 콘서트 마스터 그리고 클래식 솔리스트 중에 엑스버번이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실 분들한테는 가격적인 면에서 솔리스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라원 라인업이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언제나 추천드리지만 최고의 가성비 캐스크 스트렝스 아부나흐입니다. 지금 여기는 21년만 있는데 저 뒤에 가면 더 고년산 지금 엄청 핫해가지고 하이랜드의 금광이 위치한 에버펠드입니다. 지금 16이랑 21년이 마데라 캐스크. 아, 이렇게 둘이 네. 마데라 캐스트고 많이들 찾으시죠,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올트모랑 네, 지금 올트모 25가 제일 핫해요. 그죠? 네. 듀오스도 반응 좋고 네, 더블더블 라인업 때문에 그죠? 달라요, 라인업 자체가 아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얘가 오리지널 라인업이고요. 아 요거는 지금 더블더블이라서 추가 그러니까 용량도 500ml야 아, 용량 700ml. 700이고 네. 근데 18년 숙성인데도 되게 용량 1리터 차지 색이 짙은데? 아니요, 병이 짙어 낚일 뻔 고객님 좋아하시는 라인업 뭐 있어요? 저는 드로나기나 카발랑? 사실 아부나도 좋아하고요. 아부나는 몇 번 사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짙은 고객님 약간 진한 스타일 좋아하시죠? 네네 울트모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왜
큰 라인업은 아니에요. 쉐리캐스카 라인업은 아니어서요. 그럴 바에는 에버필리 같은 경우도 얘가 그렇게 꾸숙한 라인은 아니고요. 골드머니 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달달해요. 듀오스 상품이 그렇다면. 오리지널이 달린 이유가 얘 때문이거든요. 얘가 키몰트예요, 에버필리가. 그리고 울트머는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라이트한데 네. 그 향이 되게 오래가요. 오, 피쉬 힐구나. 네. 그러니까 18년산 같은 경우에는 피니시가 좀 되게 달달하니 쉽게 들어가고요. 21년이랑 25년이 피니시가 상당히 느려요. 오, 역시. 저는 대놓고 얘기하니까 18년이랑 21년이랑 다른 술이에요. 완전 느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맞아요. 네. 그 딱 넘어갈 때 아예 다른 술이 돼버리는. 네. 21년산 드셨다가, 아, 이건 저렴한 거 먹겠다. 18년 사가지고 고객님. 실망한 술이에요? 아. 18년산이 저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분들이 그냥 처음에 익히기 시작하는데, 미켈란이라든지 고객님께 뿌듯한 라인업은 싫어하시는 분은 써요. 너무 술맛이 강하다고. 근데 그 표현을 안 하실 술이에요. 얘는 라이트예요. 사과향, 배향, 바나나 향도 있고요. 오. 21년산부터는 약간 허브 느낌이 좀 있어요. 아예 다르구나. 네. 스파이스가 좀 생기는군요. 21년이면 선생님 가격이 두 배입니다. 근데 28년산도 되게 맛있어요. 비교를 할 때 에버플리 16년이랑 울트머 18년산으로 가져가서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비싼 라인업은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갔다 못 내려와요. 맞아요. 지금 왜? 저희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 네. 제가 그래요. 아, 이분 우리 타입이신데? 제가 호불호가 되게 강하거든요. 아. 저는 맥켈라는 싫어요. 매워요. 그럴 수 있어요. 드로나 18년 엄청 좋아요. 베스트로 치는 드로나 18년도 되게 좋은 술이에요. 매우 좋죠. 단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향으로 선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달달한 아까 거 꾸덕한 거에서 제가 딱 오더라고. 아, 이분이 내 입맛을 아신다. 반대 강한 애들 좋아해요. 아,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실 거면 듀얼스 라인업이 달아요. PX에서 32년산이나 아니시면 들어서 18년산 딱 솔직히 얘는 가성비 되게 좋아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처음부터 좋은 걸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예 좋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애 하나.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내돈내산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도 먹어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교육을 18년 같구만 교육을 하다가 21년 저 제돈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어보셨을 때 맞아,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이거 오픈 안 했는데 바닐라향 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향이 좀 강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블렌디드 위스키라서 빨리 드셔야 돼요. 발베니의 더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캐스크를 쉐리 캐스크, 버번 캐스크 걔는 두 가지 썼다는 얘기인 거고요. 얘네는 더블 더블인 거는 네 번 숙성이에요. 요거는 그레인 위스키리, 그 다음에 몰트 위스키리 메이링하고요. 그다음 다시 만나서 메이링하고 피니시 과정까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케이. 보통 메이링 과정도 솔직히 블렌디드 위스키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다 메이링 과정 두 번에다가 피니시 과정까지 들어간 상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단가가 싼 거죠. 맞아요. 공을 많이 들인 숙성 기간도 길고. 근데 듀얼스 라인업이 예전에 조금 올드한 스타일에서 아저씨들 술이라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네. 미니어처 모으고 막 이런. 그 여성 마스터가 만든 게 이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마셔보면 알겠어요. 여성스러워. 확실히 여성스러워. 디테일한가요? 좀 섬세하고? 네. 아, 델리케이트하네. 궁금하다. 아, 이러면 뭐야, 5병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큰일 났네. 카발라도 포기해야겠는데. 오,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난 좋아. 아버필드가 있잖아. 아, 올트모어도 있고. 잘 선택해야 돼. 저렴이 하나, 좀 상급 버전 하나. 근데 제 입맛을 지금 정확히 아시니까. 네, 그래도 고민인데요. 정말 제 취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크라이게라키예요. 에이, 갑자기 또? 왜냐면요, 주로 달다고 하는 애예요. 근데 이 상품은 안 달아요. 그 다음에 알코올릭 부지가 없어요. 알코올 냄새 나는 애들은 그쵸. 처음에 그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46도인데 그게 없어요. 근데 울트모 18년산 알코올부지가 살짝 있어요. 여성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13년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가까운 바디감을 갖고 있는데 17년은 드시면 처음에는 사과향, 배향 뭐 이렇게 났다가 쉐리캐스크 라인업 느낌이 나요. 후보에 올려야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좋아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드실 거라서 정말 궁금해요. 주력수 하세요. 하나 괜찮은 거 하시면 울트모 21년 가져가신 다음에 다음번에 하실 때 다른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굳이 똑같은 느낌을 하시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정확히 잘하시네. 울트모
50일 제 전개매 여성분들 되게 좋아요. 더블넛을 아시면. 지금 목걸이 이거 바카디잖아요. 네. 지금 바카디 라인업이 들어왔다고 또 럼 애호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카디 숙성 럼 라인이야.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얘는 있던 거잖아요. 8년 전인데 버튼 바뀌면서 나왔고, 그다음에 10년, 그다음에 16년. 워낙 이렇게 그랑레저르바급 이 럼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럼주 자체가 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연산이 좀 약간 꾸덕한데 약간 드셔보시면 참외 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멜론 향이야.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냥 참외 향이었어요. 그렇겠네. 뭔지 알겠어요. 카리브해 해안에서 그죠? 직접 하는 거라 웬만한 위스키 애들보다 천사의 몫이 한 3배 들어가요. 더우니까. 네. 그러니까 16년씩 보관하면 절반 날리는 건데. 오크향이 좀 진하게 나요. 나무 냄새, 나무 맛. 그쵸. 그것 때문에 야. 오히려 멜론향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풀향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애정을 갖고 설명해 주시는 분 처음 봤어. 돈 있으면 사실 올트모 25년, 뭐 듀어스 32년 요런 아이들 이게 베스트인데. 그 정도까지. 네. 딱 21년이랑 듀어스 18년 산이 아마 드시기는 가장 보상비는 좋으세요.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너무 좋다. 에버펠디는 다음 기회에 말씀하신 그 두 개 챙겨주세요. 아, 네. 두 병 사면 15% 드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 합쳐서? 네. 듀얼스 구매를 하시고 다른 거 화장품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화장품을 아. 구매하고 오신 다음에 듀얼스 결제하실 때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잘 챙겨주셨다가 제주도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교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공항 면세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 공항 면세편에서 소개해드렸던 브로나 싱글 캐스크라든가 글램피딕 30년 이런 게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 벤리아 싱글 캐스크도 지금은 없고 또 새롭게 분화 하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각지 취향에 맞게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 얘 라이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같이 살루트.